심심했던 풍경 사진에 사실적인 안개 효과를, 거친 피부톤을 부드럽고 안정적이게. 루미나 AI를 이용하면 이 모든 것을 원클릭으로 손쉽게 보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필름입니다. 오늘은 루미나 AI를 이용한 실제적인 사진 보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출시 전 베타 버전을 통해서 미리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루미나 AI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탄생된 템플릿을 이용한 손쉬운 보정을 거쳐 나만의 감성으로 보정을 완성하는 사진 보정의 색다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미나 AI를 실행시킨 이후에 상단에 있는 플러스 마크를 클릭해서 보정하고자 하는 사진을 불러오게 되면 프로그램의 인공지능이 이를 분석해서 사진의 주제에 맞는 추천 템플릿이 우측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원하는 템플릿을 클릭하면 사진의 주제에 맞게 간단하게 보정이 되는데, 우측 제일 하단에서 보정 강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사진 보정을 끝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세부적인 보정을 하고 싶다면 프로그램 상단에 편집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우측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의 설정을 통해 사진의 구도, 세부적인 노출이나 대비, 그리고 색감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우측 가장자리에 있는 얼굴 모양의 마크를 클릭하게 되면 인물 사진 보정을 위한 항목들이 우측에 나타납니다. Face AI 항목을 선택하면 얼굴의 형태나 눈의 크기를 게이지 조절을 통해 자동적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보정 작업을 하지 않아도 짧은 시간에 아름다운 페이스라인을 손쉽게 만들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눈동자를 인식해서 이를 자동적으로 바꿔줄 수 있게 되어 서클 렌즈를 낀 듯한 반짝이는 눈망울도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부의 잡티나 결함은 스킨 AI 항목에서 조절해 줄 수 있으며, 날씬한 몸매를 원하신다면 바디 AI 항목을 클릭해서 게이지를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몸매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완벽하게 재탄생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상남도 밀양에 있는 위양지에서 촬영한 풍경사진의 원본입니다. 잔잔한 물결 덕분에 반영은 잘 이루어졌지만 색감이나 분위기가 조금 아쉬운 사진입니다. 이렇게 심심해 보이는 풍경사진이 루미나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불러온 이후에 제일 우선 풍경사진 항목에 있는 다이나믹 도시라는 템플릿을 적용시켰습니다. 간단한 설정을 통해 전체적으로 피사체들의 디테일을 살리면서 사진의 차가운 느낌을 감돌게 하였고, 단풍과 뒷산의 색감을 분리시켜 공간적인 입체감을 더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사진 보정을 위해 편집하기로 들어가 봅시다. 단풍의 색감을 선택적으로 살려주기 위해 주요 도구의 컬러 항목으로 들어가서 HSL을 클릭합니다. 색상별로 색조를 설정할 수 있는데 빨간색과 노란색, 그리고 초록색을 왼쪽으로 당겨주면 단풍의 아름다운 색감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빨간색과 노란색의 채도를 높이고 초록색의 채도를 낮추면 단풍과 뒷배경의 공간적인 분리를 강조해 줄 수 있습니다. 화사한 단풍을 더욱 빛나게 하고 싶다면 빨간색과 노란색의 밝기도 조금 높여주시면 됩니다. 우측 가장자리에 두 번째 아이콘을 선택하면 크리에이티브 항목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늘을 원클릭으로 합성하는 등의 여러 가지 추가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대기 AI라는 기능을 선택하게 되면 수면 위에 자연스럽게 깔린 물안개와 같은 효과를 입체적으로 더해줄 수 있게 됩니다. 몇 번의 클릭으로 사진을 효과적이면서 아름답게 보정할 수 있는 루미나 AI는 올해 안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제휴 링크를 클릭하신 이후에 사전 예약을 하게 되면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 있으며, 출시일로부터 30일간은 전액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찍 차세대 사진 보정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사진 보정이 더욱 쉽고 간단하게 끝나는 그날이 오길 기대하며 루미나 AI 베타 버전의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